자, 다정한 남자입니다. 매장에 자주 오는 학생이 있어요. 바로 유튜버 이제 JP 스네이크였지. 이제 잭파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매장에 한 중학생 때부터 오던 친구인데 벌써 이제 성인을 앞두고 있고요. 열심히 뱀을 키우다가 최근 들어서 뱀을 번식을 여러 차례 성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분께서 이제 저희에게 직접 브리딩한 뱀을 이제 매장으로다가 이제 보내주셨어요. 민철 씨좀입좀 다물어요. 자, 일단은 그 우리 JP 스네이크가 보내준 뱀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JP 스네이크가 집에서 이제 콘 스네이크 번식을 성공했는데 그콘 스네이크를 매장으로 데려왔거든요. 자, 너무나도 이쁜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모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아멜 모틀리하고 일반 아멜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워낙에 이쁜 아이들인데요. 새끼 때와 하고 성체가 됐을 때 새끼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해도요. 기본적으로라도 너무나도 이쁜 뱀들이거든요. 자, 아직은 어려가지고 사람 손을 좀 기피하네요. 어미가 영양 상태가 좋았었는지요. 새끼들이요, 해치링인데도 묵직한 게요, 무게감이 되게 좋아요. 이제 국내에서도 뱀 키우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딱 계절상으로 다 뱀이 번식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다양한 뱀들이 번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 이런 약간 좀 알비노 계열 뱀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색깔이 워낙 예쁘기 때문에 또 좋아하고요. 사실 뱀이 그동안 수입에 많이 의존을 했었어요. 콘스네이크만 하더라도 분기별로 다 수백 마리씩 해외에서 수입이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번식을 하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또 많은 분들이 뱀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색깔이 지금 눈이 약간 뿌연 건지 탈피를 하려고 눈이 뿌연 거예요. 자, 이 뱀들은 태어났을 때첫 번째 탈피를 하고 나서 밥을 먹거든요. 이 아이들은 아마 다음 주쯤이면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갓 태어난 어린 뱀인데요. 어릴 때는 그냥 핑키 같은 거를 이제 잘라서 주거나 이제 그냥 주시면 잘 받아먹고요. 이 자라나면 이제 먹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다 자란 아이들은 나름 덩치가 있는 편인데 한번 다 자란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가 다 자란 콘스네이크인데, 이제 서천에서 사시는 분이 저희에게 이제 선물로 다 주신 아이예요. 이 아이도 이제 암컷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짝을 수컷을 만나기로 해가지고요. 이제 좀 있으면 알을 낳을 건데요. 이게 다 자란 콘스네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린 아이들이랑 이게 모프는 좀 다르긴 해도요. 기본적으로 이게 다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큼지막하죠? 자, 아유, 사이즈가 꽤 있네. 지금 길이가 얘가 한 1m 50 되나? 얘 되게 큰 편이네, 콘치고. 엄청 크죠? 데려가라. 자, 그리고 우리 JP 스네이크님이 또이 아이들 말고도 별개로다가 한 마리를 더 데려왔었어요. 어떤 아이를 데려왔냐면요. 자, 이 아이입니다. 바로 이제 파이톤인데요. 국내에서 이제 주로 유통되는 파이톤 중에서 번식이 잘 되는 게 그나마 볼 파이톤이지 다른 종들은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번식이 안 되는 종, 바로 워마 파이톤을 이제 번식을 해서 데려와 주셨어요. 이 워마는 한국에선 지금까지 이제 스네이크 시티의 빠꾼 사장님만 성공을 했었는데, 이 JP 스네이크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다가 이 워마 파이톤을 성공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뱀들은 새끼 때좀 귀엽게 생겼는데요. 얘는 귀엽진 않아요. 저 신고질라에 나오는 그 뭐야 아가미에서 막피 뽑는 막 이상한 괴물 그거 좀 닮아가지고요. 이렇게 호감상으로 생기진 않았는데, 좀 자라나면 그래도 이쁘게 생긴 종이니까요. 이 아이는 저희한테 키우라고 이제 선물로 줬어요. 역시 킹스 그 뭐야 파이톤들은 갓 태어나면 가벼워 덩치 비해서. 이첫 번째 식사는 언제 해야 돼? 다음 주쯤에 주시면 돼요. 얘도? 진짜 못생겼다. 그니까 진짜 못생겼어. 어떻게 눈이 까매. 근데 다 자라면 또요, 얘네들이 이제 머리하고 몸하고 색깔이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자라면은 그때는 정말 이쁜 종이에요. 분양가도 높잖아. 얘 호주종이어가지고 또 번식량이 엄청 부족하대요. 이제 1년에 한번 난다 했나? 그쵸. 알 산란량도 적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거의 도전을 하신 분들이 없는데요. 이번에 이 어린 학생이 한국에서 두 번째로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취미생활 하겠다 공부 뒤지게 안 하더만 그래도 다른 거에서 성공했네. 이 JP 스네이크는 나중에 한국 최고의 뱀 농장을 이제 오픈하는 게 마음 그 뭐야 꿈이라고 하니까요. 마음이죠. 다들 한 번씩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JP 스네이크 또 데려온 뱀들도 여기 또 있는데, 자, 이 아이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다양한 뱀들은 아니고요. 그냥 두 가지 종류긴 해도요. 이렇게 직접 번식을 성공시켰다고 매장으로 데려와 줘서 너무 고맙고, 이 친구들은 먹이를 먹인 다음에 저희 샵에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 키우는 분들 모두 다 이제 번식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성공하시고 또 즐거운 사육 되시길 바랄게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